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제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구체적으로 문학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독서 영역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법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 수업을 그동안 듣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생소하고 낯선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게 맞다고 느껴지면 한번 해보시고요. 기존에 제 수업을 듣고 있던 친구들은 듣던 이야기라서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으로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역별로 실제로 문제풀이 비법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문학에서 첫 번째 시가문학을 볼게요. 시가문학은 현대시나 고전시가나 문제 푸는 비법은 동일합니다. 자, 모든 문학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관적으로 풀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작품의 내용을 가지고 풀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학이라는 건 요즘, 자, 복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깊이 있게 나옴으로써 이 복위에 주어지는 조건에 맞춰서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뜻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기 문제를 푸는 방법이 바로 아주 쉽게 보기와의 선택지가 일치 여부부터 판단하고, 두 번째, 보기와 선택지가 다 일치한다면 선택지에서 앞에 조건부, 조건부는 바르게 가시라면 가시의 새는 뭐뭐라는 것으로 보아, 여기까지가 조건부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뭐뭐다, 평화를 상징한다. 그럼 평화라는 단어는 보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술부는. 그래서 다 서술부가 보기에 있다면 앞에 조건부의 내용과 뒤에 서술부의 내용이 같은가? 야, 이거는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이건 상승이라고 되어 있네, 안 맞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또한 가지는, 자, 만약에 보기가 없는 문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선택지 1, 2, 3, 4, 5번 보면 이 말의 뜻은 네 가지는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내가 평화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5번은 평화에 대한 약간 거부의 내용을 갖고 있네? 그럼 5번이 답이겠죠. 그러면 5번 선택지부터 해당되는 단어부터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문학, 시가문학, 문제를 풀때 선택지를 좀더 믿어라. 선택지는 분명히 이 범위, 시 범위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범위의 내용들이 같은 범위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지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알고 있는 작품의 내용과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이 선택지로부터 범주를 잡아서 그 범주와의 일치 여부,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답으로 가라. 이런 걸 연습해야 돼요. 이게 시가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와 선택지를 보는 연습을 꼭 해야 되고, 시가문학에서 처음 듣는 친구들, 화자는 군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자는 군맨은 화자가 무언가를 지향하면 지향하는 대상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화자가 무언가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화자는 군맨을 가지고 우리는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거의 절반 이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즘 제가 누누이 말하는 시가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 방식, 화자와 여기에 등장하는 시적 대상과 어떤 관계냐, 동일한 관계냐, 대비적인 관계냐, 이게 흔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대상이 나오든 그 대상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더라도 화자와 같은지 다른지, 같은 처지인지 다른 처지인지, 요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고전시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지금 막 고전시가 뜻풀이, 필수작품, 암기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공부 방법을 살짝 버리시고요. 고전시가는 고어나 한자어의 뜻풀이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전시가 작품을 보면 밑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 주석이라는 건 어려운 한자나 고어는 뜻풀이 해줄게, 이 말은 한자나 고어를 묻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야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어나 한자어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XY라고 치안을 하고, 야, 이 전체 보기를 봤더니 이 시가 화자가 자연 속에서 무역 풍류를 즐긴대라는 전제를 가지고 특정 단어에 알수 있는 현대어 앞뒤 단어를 보고 추론하는 거예요.
봤더니 자 자연 속에 있고 난 세속을 거부한다고 돼 있는데 봤더니 세상에서의 친구들. 그러면 친구의 밑줄을 쳤으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네.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일일이 뜻풀이 암기된 걸로는 찾을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고전시간 문제 풀 때 전혀 모르는 작품이 나오고 고어나 한자가 나와도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됐죠? 보기 가지고 추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온 선택지 가지고 추론. 앞뒤 물어본 단어의 앞뒤에 알고 있는 현대어로 추론.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습관을 들이면 고전 시간은 정말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근데다가 공부량이 확 줄겠죠. 시간도 확 줄고. 문학에서 제일 쉬운 게 고전 시간 영역이거든요. 자, 좀 전에 말했던 선택지의 논리적 관계라는 말은 감상으로 특히 적절하지 않은 거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1번부터 4번까지는 내가 자연에서 좋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5번은 자연을 거부하네. 예를 든다면 1, 2, 3, 4번의 선택지는 화자가 자연에서 흥, 풍류를 즐기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5번 선택지를 봤더니 화자가 여기 자연 속에 있는 새가 노래 부르고 흥, 풍류를 즐기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 그럼 틀린 거죠. 부러워한다는 건 나한테 흥이 없다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 선택지는 나는 흥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럼 시 가지 않아도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문학을 풀 때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기나 선택지에서 이들이 무엇에 관해서 시를 썼는지 핵심 내용을 잡아와서 필요한 부분만 가서 해석을 하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석할 때 화자는 군맨이 되는 거고 특정 단어는 앞뒤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찾아가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때 화자 군맨을 다시 한번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다시 설명한다면 자 어떤 뭐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바람이 나의 얼굴을 때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바람은 마이너스네. 군맨이 나를 때리는 거니까. 근데 보기를 봤더니 일제라고 돼 있네. 그럼 바람은 일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보기를 봤더니 독재 정권이래. 그럼 이때 바람은 독재자들, 억압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고전시가도 더 쉽죠. 자, 이제 3문 문학을 갑니다.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소설, 고전소설. 여러분들 역시 이거 푸는 논리도요. 자, 일단은 줄거리랑 보기를 보세요. 줄거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줄거리가 있고 보기가 있다면 이거를 통해서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관계도를 잡는 거예요. 아, 여기 봤더니 고전소설이라면 김씨가 나오고 이씨 두 부인이 나왔네.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두 부인이 소설 싸워야지 되겠죠. 소설 갈등이니까. 그럼 왜 갈등하는 거지? 뻔히 정해져 있어요. 첩이라는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을 모함하네. 쫓아내려고 딱 보이는 거죠. 현대소설도 마찬가지. 딱 봤더니 소장농이 나오네. 그럼 당연히 여긴 지주가 나오네. 보기 줄거리 봤더니 그러면 갈등한다는 건 당연하겠죠. 지주가 뭐 소장용 깎아주지 않고 소장농들은 깎아달라고 하는 갈등관계네 라고 벌써 다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인물이 지금 지주는 마이너스 소장농은 플러스 아까 고전소설에서 첫째 부인은 플러스 첩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인물들이 어떤 말을 해도 플러스 인물들은 플러스 행위를 하는 거고 마이너스 인물은 마이너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벌써 다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 선택지, 줄거리 합쳐서 이걸 통해서 이 소설의 핵심을 다 잡아내야 돼요. 인물들이 어떤 갈등관계에 있는지, 어떤 시대 현실인지, 이게 일제인지, 독재인지, 분단인지. 그러면 갈등 원인도 다 파악되거든요. 두 번째, 감상의 적절성인데요. 역시 감상으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택지를 미리 보세요. 선택지를 미리 보면 어떤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구나. 그런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지문으로 가서 정답을 찾아 읽을 때는 이 선택지의 보통 3문 문학의 감상의 적절성은 다 인물 문제예요. 1번 개똥이, 2번 소똥이, 3번 말똥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선택지를 미리 본 다음에 이제 지문 독해를 빠르게 할 때 벌써 보기를 먼저 봤죠. 이때 개똥이는 소장농이기 때문에 개똥이가 할 말은 이런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빠르게 독해하면서 동시에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에서 개똥이가 A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읽어가면서 정말 개똥이가 나왔을 때 A인가 아닌가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산문문학은 줄거리 보기 선택지에서 기준을 잡는다. 그런 다음에 감상의 적절성 문제는 뭐다? 선택지를 먼저 보고 파악해 둔다. 그리고 지문으로 간다. 지문 가서 독해할 때 우리는 벌써 보기에서 나온 내용으로 예측을 한다. 그리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에 봤던 것들을 찾는다. 그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그러면 찾아서 정말 선택지에서 말한 거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골라낸다. 그러면 읽어가면서 동시에 문제를 푼다는 거죠. 동시에 읽어가다가 특정 단락 A가 나온다. 그 단락 끝나고 바로 문제로 가서 푼다. 기억 밑줄 나온다. 그 단락 앞뒤 보고 가서 푼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산문문학 우리가 줄거리나 이런 걸 일일이 암기하는 건 무식한 짓이고요.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내용들을 토대로 내가 얼마나 예측하면서 빠르게 이 긴 지문들을 읽을 수 있는가,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문제 그리고 감상의 적절성 문제에서의 선택지, 이 두 개를 가지고 빠르게 읽는 연습,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특히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선택지를 꼭 먼저 봐야 되는 게, 이것들만 찾으면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은 지문 작품 읽으면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물어본 것만 간다. 그러면 이거 빼고 나머지 아까 A라고 기호가 써 있으면 이거는 그 부분 읽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기호가 없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에 대한 선택지도 나와 있지 않으면 빨리 무시하고 넘어가라.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무슨 얘기할지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역시 고전소설 읽을 때도 고어나 한자어들이 집착하지 마세요. 고어나 한자어를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없어요. 그 의미를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고전소설에서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동일한 인물인데 자꾸 명칭이 바뀌어요. 그에다가 또는 공으로 말했다가 본래 이름을 말했다가 호로 말했다가 아들이라고 말했다가 수없이 바뀌거든요. 그것만 연습을 잘 하면 됩니다. 됐죠? 이게 산문문학입니다. 자, 우리 독서. 우리 독서는 무조건 지문을 잘 읽는 건데, 첫 번째 요즘 인문지문 가나 결합형이죠.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나가 결합되어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논리란 둘이 같이 올 때는 공통 범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중심하자 같이 묶이는 거죠.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자 중국에 대한 중국 청나라에 대한 경제라는 중심화제를 갖고, 지문 구조가 똑같다는 말은 뭐냐면 가에서도 지금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선 실학자들이 바라본 서로 다른 관점, 낮의 신문에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구조가 대비되는 걸로 딱딱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제시문을 잘 읽었다면 나제시문은 가와 나의 동일한 범위 속에서 비교가 되겠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예측이 되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독서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다시 이야기한다면 첫 문장을 보고 나머지 문장들을 예측을 해야 되고, 첫 문장의 범위를 가지고 또 첫 단락을 읽었으면 나머지 전개될 내용들을 이미 예측하면서 읽어가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가 매 단락마다 첫 문장, 매 단락마다의 첫 문장에서 기준을 잡고 예측을 해야 되고, 첫 단락을 가지고 모든 이어지는 단락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예측하란 말은 이 첫 문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첫 단락이 논리적 기준, 범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쓰기라는 건 이 기준 안에서만 움직이면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독서 영역에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나는 기준을 잡고 이 기준 범위 안에서만 나올 거야 예측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예측한 것을 찾고 선별하면서 읽고 있는가, 이 선별한 내용들이 문제 선택지에 나오는가, 이거 연습을 하면서 독해를 해야지 모든 문장에 집착하고 모든 문장에 이해하려고 매달리고 또는 더 무식하게 각각의 제시문들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문제 풀려고 하고 라고 하면 망하거든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자, 수능은 철저하게 여러분이 처음 본 제시문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독해하면서 문제 풀길 바라거든요.
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경제 지문 같은 경우도 경제 지식을 묻지 않아요. 경제는 인과관계로 글이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자, 수요가 많아지면 뭐 가격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뭐 공급은, 이건 몰라요. 내용은 몰라요. 뭐 떨어진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은 내려가고, 내용 모릅니다. 내용 틀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고, 다시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왜 그런지는 따지지 마세요. 그 문제 풀 때 그렇게 따질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 그리고 상대적 서술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옆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반드시 옆에다가 이런 인과관계나 상대적 서술어 이런 핵심들을 요약적으로 요약하면서 독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약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려서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요약을 안 해놓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중요한 게 독서 영역 요 오른쪽에 여백에다가 요약을 하면서 독해하라. 특히 경제, 과학기술 요 두 지문은 꼭 요약 독해하라는 거죠. 왜 이게 좋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봤더니 논리상 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말했으면 그 다음 나올 내용은 빠트하면서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오른다가 나올 거라는 거죠. 예측이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도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한 부분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선택지고요. 그 다음에 요약하면 다음에 전개될 내용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옆에다가 핵심들을 요약하면서 써가면서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쓰기 바랍니다. 이 연습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멘붕이에요. 정리하는 자가 이깁니다. 과학기술도 똑같은 거예요. 과학기술 지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학기술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봤더니 부피가 커지니까 뭐 압력이 좀 모릅니다. 틀릴 수 있어요. 낮네. 그럼 이건 원인, 이게 결과예요. 압력이 낮으니까 뭐 속도가 느리네 뭐 이런 거. 그럼 이거는 다시 원인 또 결과예요. 그럼 왜 그런데요? 몰라. 그냥 이렇게 적으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부피가 크면 압력이 높고 속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부피가 내려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벌써 이거를 정리한 친구들이라면 벌써 이게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거지 우리 과학에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락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죠. 압력과 봤더니 우리가 양력 몰라요. 그러면 압력이 낮으면 양력이 높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양력이 이렇게.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 선택지 이렇게 결합해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연습, 과학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대적 서술로 정리 연습하는 거 꼭 하시고. 자, 기술 지문, 과학과 요즘 기술이 결합돼 나오죠. 방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술도 봤더니 어떤 기계가 하나가 나오겠죠. 뭐 복사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기계 X의 구성 요소가 뭐 A, B, C가 있다고 치면 각각을 설명할 것이고 이 각각을 연결해서 서술하는 게 이게 how 방법이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얘가 보기가 되고 그러면 나는 글을 읽을 때 기술 처음 보잖아요. 기계들 몰라도 구성 요소 정리하고 A의 특징 X, Y, Z라는 각각 특징들을 설명을 이 차이점을 의식하면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 그렇다면 방법은 얘네가 순서대로 연결된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 과학기술을 쉽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 경제랑 과학기술은 반드시 뭐하라? 정리하라. 정리하는 연습을 하라. 내가 완벽히 세부적으로 문장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나는 이 정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연습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 독서 역량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매 단락의 첫 문장 기준 잡는 연습,
첫 단락 본론 기준 잡고 예측하는 연습. 제발 부탁하는데 모든 문장에 매달리지 마라. 모든 문장에 매달리는 사람들은요. 모든 문장을 해석하려고 들은 사람들은 일단은 여기서 기준을 잡지 않은 사람들이죠. 기준을 잡게 되면 이게 중요하고 아닌 거가 선별이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해 보이죠. 근데다가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의 기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의 핵심 문장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게 선별 집중 독해야 되는 거고요. 제발 그러니까 지식 모든 문장에 매달리는 미시적인 것이 아니고 큰 틀의 구조에서 다시 말하면 제가 누누이 말하는 서론에서의 유형. 자, 서론에서의 유형이라는 건 첫 단락을 봤더니 문제로 끝나네. 그럼 앞으로 본론은 이게 왜 문제인지 원인이 나오겠네. 근데 원인이 봤더니 자 A 때문이네. 그럼 안 봐도 해결책이 나오겠네. 해결책은 그대로 이게 마이너스 A 때문에 하면 플러스 A겠네. 이런 식으로 첫 단락을 봤더니 두 가지가 나오네. 과학과 예술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과학 예술의 접근법을 얘기하네. 그럼 범위가 굳었네. 그럼 먼저 이래는 과학이 어떻게 접근하지? 객관적으로 접근해. 그럼 안 봐도 이는 예술이 나오겠네. 예술에서도 뭐 객관인 주관적인 접근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그 요즘 추세는 이게 나왔다. 범주가 같아야 돼요. 객관, 주관이라는 범주가 동일한 거죠. 근데 여기 봤더니 자 객관적인 건데 여기에 한계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예술에서도 주관 나오고 주관의 한계가 나오겠네. 이렇게 문장 구조가 같다. 두 개가 나오는 순간은 이거를 우리는 비교를 할 건데 그거의 차이를 이해할 텐데 이 차이를 당연히 객관 주관이다. 근데 두 비교할 때는 범주, 글의 형식, 구조도 같아야 된다. 이 차이는 상대적인 차이다.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요즘 또 새로운 트렌드는 뭡니까? 비교를 하더라도 여기에 객관, 한계, 주관, 한계가 나왔어요. 근데 다시 여기에 과학에서도 기초과학이 있고 뭐 응용과학이 있다. 근데 얘는 객관 중에서도 귀납이다. 이렇게 응용은 객관 중에서 연역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도 똑같은 구조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술에도 기초예술이 있고 뭐 현대예술이 있다. 뭐 과거 전통예술이 있고 현대예술이 있다. 그럼 다시 얘네들 봤더니 얘는 주관인데 주관은 주관인데 얘는 귀납적 주관이다. 얘는 봤더니 주관인데 얘는 다른 거야. X야.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얘네들은 다른 거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요 부분은 같네. 귀납.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요즘 시험이란 말이에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부 공통 범위를 가지고 오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주의하면서 서론의 유형을 자 여기서 내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강의를 보면 서론의 유형들을 다 설명하고 서론의 유형을 가지고 어떻게 글이 전개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비문학 지문은 모든 문장도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예측하면서 빠르게 읽어가는 그러면서 정리하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된다면 문제풀이는 너무 쉽거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오답률 1위짜리 독서 영역의 보기는 거의 보기 지문을 안 봐도 풀 수 있거든요. 왜? 윗글을 토대로 보기이기 때문에 윗글이 더 핵심이라는 거예요. 보기를 안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윗글을 먼저 읽었으면 비문학은 독서 영역은 이 윗글과 선택지와의 먼저 일치여부를 보고 그 다음이 이제 보기를 봐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싫어요. 그럼 보기 볼래? 먼저 볼래? 그럼 먼저 보세요. 그러나 핵심은 윗글을 토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윗글이 더 핵심이라는 것만 명심하시고 비문학에서 보기 문제 풀 때는 윗글에다가 7, 80% 비중을 준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들 모두 설명해 드렸으니까 저의 모든 논리나 비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의 강의들은 큰 틀에서 이런 것이고 이렇게 접근하면 좀 더 6월 달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비법들을 잠깐 모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처음 듣는 친구들은 한 번쯤 고민, 아, 저런 게 논리인가? 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논리를 통해서 6월 달에 모두 다 1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